나오는지 반드시 평안당합니다. 제가 이렇게 주장해서 이제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. 조선일보는 사회의 공기를 무기삼아 이 대한민국을 공격했습니다.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세력입니다. 자유한국당을 이은 국민의 지민과 국민의 힘인가는 그 사람들도 패륜의 집단들입니다. 북한 공산 집단을 추종하는 주사표가 장악한 민주당은 우리의 국가적이고 그 국가적 적당을 추종하고 주구처럼 애완견처럼 설치되고 그 모의를 주워 먹는 국민의 당 이름들도 철저히 엄벌해야 됩니다. 조선일보와 국민의 짐과 민주당을 저 세월을 실어서 백령도 앞바다 인당수에 깊이 수정해야 합니다. 국가의 위기 때마다 면면이 이어져 오는 우리의 법통은 바로 여러분들과 조원진 대표와 같은 이런 옥지사만이 그 법통을 이어갈 수 있으며 지금까지 이 나라가 유지되어 온 것입니다. 앞으로 끝까지 분투하셔서 반드시 조원진 대표께서는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우리 공화당 동지 여러분 그리고 진정한 터키 시민 여러분이 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서 전면에 나설 수 있는 그런 토대가 하루빨리 오도록 밤새 기도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